너무 예쁘죠? 저기 색깔 뭐 또 예쁘긴 하구나. 네.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한쪽 면만 일단 해볼까? 네. 그러면. 해야지. 요즘은 시간이 안 되잖아. 나 남의 거 봤어. 아 봤어요? 네. 그 몇 시간 촬영한 거야? 그거 하루 종일 촬영. 힘들겠죠. 근데 즐겨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어때 진짜. 한다 가면 힘들 것 같아 진짜. 강아지 엄청 잘 따르다. 강아지 귀엽죠. 엄청. 지나가다가 저기 한 거예요? 거기 나온 강아지? 아니 거기서 키우는 것 같아. 그 너무 귀여워. 너무 웃긴 게 애기들 갈 때 차까지 마중해 주시더라고. 강아지가? 어. 완전 영웅맨이네. 거의 무슨 마스코트? 그거 재밌겠더라. 그네. 거기 한번 기회 되시면. 근데 풍경이 너무 예뻤어. 해질 때여가지고 어머니들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오고. 너무 예쁘다. 풍경이 너무 예뻤어 진짜.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잘 골로 사나 색깔은. 날이 따뜻해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보이고 싶으면 이 색깔을 많이 넣으면 이 색깔 보이고, 이 색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당기면 이 색깔 보이고 이런 식으로.
현우 씨 앞도 많은 것 같아. 무슨 갱년 계약 이런 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43살 선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이잖아요. 선이랑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굉장히 한국이더라고요. 친구가 댓글도 달아준다고 하더라. 너무 친절하게 달아준다고 고맙다고. 제가 이제 막 너무 물어보길래 뭐 천연문 어쩔 수 없이 몰라요. 물어보시면 더 의원님이 자세하게 아시더라고요. 내가 괜히 말했다가 잘못 말했다가 의원님한테 전해. 이 정도면 어때요? 옆모습이? 약간 이 정도? 됐어요? 여기 이거 두 개씩 넣고 남은 데 있어. 같이 넣어줄까? 같이 넣을까요? 하나 따로 넣어줄까? 흑색만 넣어도 될 것 같아. 옆에는 괜찮아요? 양옆에? 네. 뒤로 그냥 들어갈까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치면 300? 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딱 괜찮네요.
오른쪽 귀 밑에 네. 하나 냈는데 무슨 색깔 냄새가 날까요? 아니, 냄새가 날까요? 두 개 같이. 같이요? 펑까지 넣으시죠. 응? 여기 이제 웨이브 넣으시죠. 매직 줄 테니까 친구가 해. 아, 오늘 안 해도 돼. 아니야, 생머리에서 해봐야 돼. 친구 생머리. 아, 저기 얘가 생이래서. 아, 얘가 생이래서. 손이라도 만져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네, 이어지네. 여기다가 같이? 네. 그럼 선이는 두 분한테 어떤 존재예요? 우리 둘이 있어서 진짜 보석이 아, 보석이죠. 보석이고, 보물이. 그냥 갈색이랑 다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아. 특수머리는 다른데 비싸게 받는데 우리는 똑같아. 기본 가격이랑. 사고 나기도 잘했고 여태까지 모든 일들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선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여기 공장 끼고 있어. 제가 동네 마트 한번 갔다가 선이가 공장 끼고 하는 유치원을 이렇게 지나간 적 있어요. 근데 선이 반 애들이 밖에 나서 막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더라고. 그렇지. 좋으면서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훨씬 소비자한테는 싼 거지. 혹시라도 내가 봤을 때 선이는 좋아하겠지만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비싸, 조금 비싼데 비싸게. 그렇지. 그거 저거 따지다 보면 이제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이제 다 부담을 하는 거지. 우리 만약에 내 탓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손님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나는 가만히 좀. 어느 게 낫겠어? 생머리용, 웨이브용. 아, 웨이브용. 웨이브용으로 할까?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거 쓰면 괜찮아요. 커다란 버팀목이 돼주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움이 되고
내가 잘할 때 칭찬을 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죠. 분명히 언젠가는 선이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강원래 씨, 이런데 주춤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겨내셨다는 거, 이걸로 더 존경받을 일이죠. 아빠가 조금 더 미쳐나거나 위축될 일이 아니에요. 선이가 친구들한테도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선이가 네, 그렇게 잘라서 하나 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빠 그래요. 아, 그때는 그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선이 아빠 때문에. 그때 한참 그랬어. 왜 정말 멋있으니까. 그게 항상 아니, 아까 그 선이 개인기 보는데 이게 진짜로 자기가 많이 보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두 번 표정이 너무 똑같은 거야. 어, 맞아요. 너무 네.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네. 아, 아.
너무 예쁘죠.